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느 유튜브 방송을 보다가 예, 코레우스라는 이 잎사귀가 또 예쁜 새로운 종류를 키워보고 싶어서 샀어요. 코레우스 뭐 새거 사오면 언제나 그렇듯이 요건데요. 코레우스. 일단은 이 주변에다 다 뿌리는 소독을 하고요. 그리고 포트, 이런 포트에서 빼내고, 그리고 얘를 일단, 툭툭툭. 아이고, 너무 심했나? 이렇게 해서. 그 소독제 탄 물에 담가 놓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다 이렇게 하나하나 분리합니다, 저는. 예. 왜냐면 자기는 저거를 키웠던 사람들의 그 노하우, 그 빨리 키워서 이렇게 확 예쁘게 보이게 할 그런 것 때문에 흙이 피트모스나 뭐 이런 걸로 했기 때문에 제가 키우는 어떤 방법하고는 다르고 저거는 오히려 과습으로 제가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뿌리 상태도 점검하고 걔네 뿌리끼리 막 섞여 있는 거를 다 이렇게 좀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저게 사실은 한 가지인 거로 생각하고 샀는데 좀 빈약해서 그런지 세 개의 뿌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너무 좋죠. 부자 된 느낌이니까 한개 샀는데 세 개니까요. 너무 고맙죠. 예. 제가 조금 소독물에 지금 담가서 좀 소독이 될 때까지 잠시 멈추겠습니다. 세 개도 예상했던 것이 아쉽게도 두 개예요. 두 개인데 이 가지를 좋은 칼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무식한 칼인데요. 그래도 소독은 해야죠. 큰일 나니까. 네, 맞죠? 소독하고 얘를 가르겠습니다. 잘 돼야 할 텐데. 네. 이렇게 분리했습니다. 애들이 또 걱정되니까 또 소독을 해야겠죠? 소독하고 오겠습니다. 개똥도 쓸려면 없다 그러더니 지금 없어서 급하니까 요한락스로 뿌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뿌리의 높이를 맞추려고요. 자르겠습니다. 소독한 가위로 이 정도. 아, 보이시나요? 이렇게 잘라서 이제 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재활용 흙으로 하겠습니다. 화분도 적당한 화분이 없어서 밑에 애들이 그게 있네. 새청용 마사토가 미리 깔려져 있는 그거네요. 그리고 일단은 아까 새로운 원형 마제토를 깔고 얘는 영양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를 많이 놔뒀으니까 얘를 뿌리고요. 이렇게 놔야 모양이 예쁠까요? 2개, 3개. 얘는 왜 시들었죠? 제 위에 새로 생긴 잎사귀가. 오면서 몸살을 앓았나 봅니다. 까먹기 전에 얘를 집어넣고요.
계피가루입니다. 계피가루, 영상이 하나도 안 찍혔네. 계피가루를 넣습니다. 가끔씩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리고 재를 절용할 건데요. 펄라이트를 더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가까이 없네요. 그냥 집어넣을게요. 치킨어. 오, 이 뿌리는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이 높이까지 하고요. 얘를 잡아당기면서 뿌리의 높이는 맞춰주겠습니다. 물 주면서. 얘 이름은 제가 지금 처음 키워보는 코레우스랍니다. 코레우스. 지금 잎사귀가 붉은색이 별로 없지만 햇빛 가까이 놓으면 좀더 잘 많이 발달되겠죠? 코레우스 분갈이 끝. 죄송합니다. 이 물 시연에는 말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뭐죠? 그 샤워 물 샤워를 시키는데요. 샤워를 약하게 해서 이 얘는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물을 뿌리면 흙은 밑으로 내려가고요. 그리고 결국 세 번을 할 건데요. 30분에서 1시간 사이로 세 번을 하는데 그 사이에 이 정도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물줄수 있는 깊이가 돼요. 전에는 미리 그렇게 했다가 더 깊이 들어가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해보세요. 감사합니다.